그래서 드디어 아이스웨어 100이 출시됩니다. 오늘 토요일 조금 늦은 시간까지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출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 시설을 샀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로만 여러분이 구독 모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주제의 파워포인트를 하나 올려서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손에는 이런 그 로지텍 포인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우스로 하셔도 됩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린 스쿨은 있는데 스마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도전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와서 조는 학생이 있다. 뭐 저희 때는 사실 상상도 못하던 얘기인데 요즘에 뭐 그래도 이렇게 혼내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교실 혁신방향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제 석학님들께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교실을 재밌게 하면 된다.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강의 방식을 바꾸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 화면은 이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라 좀 더 그렇지만 어두운 장면 아닙니까? 선생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학교 교실에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여러분하고 보일 때 이게 눈이 이렇게 보여야 되죠. 이렇게 보이면서 간다. 또 때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장면이 뒤로 가서 이렇게 보이게도 돼서 뭐 제가 키가 작아서 약간 길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실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날씬해 보이죠. 예, 실제보다 물론 이게 조금 더 화면이 벌어져서 더 작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제 줌도 보여서 원격지 학생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서 다음 장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학교의 교실의 정의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비디오로 나가게 돼도 된다 하는 방식이고 여기 자막도 넣고 제가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자막을 껐다가 또 키스도 있는데 또 그 재미있는 기능 중에 아이스튜디오 그 100의 특징은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가 여기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면을 바꾸면은 여기 자막이 It is time for you to record broadcast level quality 뭐 제 발음이 좀 안 좋지만 하여튼 그런 영상이 파워포인트별로 가는데 아이스 노트북을 쓰는 교실의 교탁은 전자교탁이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다 녹화도 되고 영상도 나가고 비디오 나가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강의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강의를 프로젝트 크게 했을 때 강의 때로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큰 프로젝터로 그냥 할 수 있는 강의가 실제 몰입도가 더 실제 교실보다 낫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만 이렇게 나오면서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또 파워포인트 같은 거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켜서 페이스북이 나와서 제 페이스북입니다만 이렇게 나가는 방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선생님이 그 소위 프로덕션 스위치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마음대로 보여주는 방식. 오늘은 뭐 이쪽 화면에다가 제가 뮤즈 AI라는 걸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저 그림을 저 백그라운드에 넣으려고요. 저 창문 밖에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AI로 다 만들어지니까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또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디지털 트랜스폼, 스마트 교실이다. 그동안 방송 장비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방송 스튜디오에 가도 또 PD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하는 그 서로가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거 다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스튜디오 100을 가지고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돼서 크로마키로 가상교실에다가 만들어서 가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데서 지금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 크로마키입니다. 이 크로마키는 그린을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시면 배경 앞에 다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크로마키로 그린이 있으면 조금 더 화질이 사실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제공해서 아이스웨어 100은 두 가지 다 아이스웨어 100K는 크로마키 모드로만 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는 엔비디아 그래픽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에 K라는 모델 가격도 좀 싸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자유롭게 보여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든 거는 실시간으로 파워포인트에 여기 파일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페이스북 방송이 되고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실에서 하면 원격기에서는 이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 저는 교실에서 이렇게 실시간 강의를 해서 프로젝트 스크린 선이 커지고 작아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걸 저는 아이스튜디오 하이브리드 교실, 비대면 대면이 함께 되는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아무 세팅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의하시면 되고 파워포인트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원격 비대면 수업이 이제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한두 군데 시범 수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찍어서 교실에서 플레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인클래스 플립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동영상으로 집에서 볼 시간도 없고 제작할 시간도 없으니까 플립 러닝이 지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데가 한때 정말 교육의 새로운 개혁이 플립 러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뭐 여러분에게 보였지만 존 버그만 플립 러닝 전도사 같은 미국의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도 지금은 그 플립 러닝 책 쓰고 하던 것들을 좀 뒤로 하고 현업에 들어가서 강의를 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방식 녹화해서 플레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진다. 이걸로 실시간으로 원격도 되고 교실에서도 이걸 쓰는 것이 돼서, 저는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원격지로 가는데 여기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실에서도 선생님과 학생이 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방식을 쓰는 것이 미래 교실의 스마트폰 강의다. 줌으로 하지 않아도 다름에서 만든 새로운 화상의 솔루션을 쓰면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인트라넷으로 다 학생들의 손에 보게 하는 방식을 이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의 새로운 도전, 기술, 교실을 이제 바꾸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해보시고, 이렇게 교실에서도 이 방식, 원격지 다른 교실과도 연결하는 교실, 그리고 그것이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그리고 그것이 LMS, 구글 클래스나 학교에 쓰고 있는 LMS 연결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인클래스, 교실 안에서 하는 인클래스 플립 러닝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